술술 풀릴 겁니다. 예. 초랑에서 온 저 현남입니다. 예, 스님. 신묘 장군 대다라니가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스님의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예. 일어서 계세요. 네. 지금 우리 보화사에서 매달 신묘 장군 대다라니 성지 순례 가는데 신묘 장군 대다라니는 그대로 의역을 하면 신기하고 묘한 긴 구절로 된 다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란이란 뜻은 뭐냐? 다란이가 무슨 뜻이냐? 다란이는 총지 또는 능지라고 하는데 다란이란 뜻은 총지 또는 능지라고 하는데 즉 광대하고 원만하며 아무런 무에 걸림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총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 진어는 뭐고 다란이는 뭡니까? 짧은 부처님의 주문을 진언이라고 긴 주문을 다란이라고 합니다. 짧은 주문은 진언, 긴 주문은 다란이. 그래서 보통 다란이라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지향보살 천부 다란이도 있고 인데 보통 천수경에서 말하는 이 다란이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말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진언이라 하지 않고 다란이라 하냐면 진언은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다란이는 긴 주문을 다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다란이는 다란이 중에서도 아주 긴 주문이기 때문에 다란이라고 즉 대다란이라고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긴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수경이 아주 좋은 이유가 바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어떤 큰 스님께서는 불법의 묘약이라 했어요. 불법의 묘약. 묘약. 먹으면 낫는 중생들의 모든 병과 중생들의 모든 고통이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하게 되면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낫는 사람은 뭐냐? 그건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스님과 같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크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생기는 병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몸의 병보다도 내 마음속의 고통으로 일어나는 병.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병도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없애준다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만 독송해도 몸과 마음에 업장을 녹여주고 또 마음의 병도 낫게 해주고 왜? 천수경 안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퇴치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안락함과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란이 불법의 묘약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생활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인 소원성지의 시즌 2 매주 일요일 부산 보각사 아침 10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보화사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